하나 둘 셋. The World Young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마크 형이 음악 방송 MC가 되어 멋진 진행을 선보였는데요. 첫 MC인데 공중파 거기서 생방송이었는데 떨리지 않았나요? 리허설 때부터 계속 떨고 그냥 리허설 때 그 떤 모습을 보고 애들은 오히려 아 형은 할 수 있어 형은 자신감만 가지면 잘할 수 있어? 가 아니라 와 형 불꽃집 잘 읽어요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와 마크리 저도 MC를 해봐서 정말 아는데 정말 긴장이 되거든요. 프롬프터를 읽고 큐카드를 읽는 거 약간 공부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나름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영이 마크랑을 잘 가르쳐주네. 도전끼리 우리 중 누군가 MC를 하게 될 기회가 생긴다면 누구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철러요. 내가 애들한테 받은 피드백 중에 철러가 딱 나한테 진짜 형 잘할 줄 알았어요. 아니 와 소리 대박이다 이렇게 왔는데 소리 대박이다 두 번째 소식은요, 마크 형이 음악방송 MC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면 해찬이는 음악방송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엠카운트다운에서 했던 가위바위보. 사실 그게요, 마크 형과 제가 가위바위보를 한 거는 계획이 없었어요. 가위바위보? 맨날 마크 형이랑 하이파이브 치는 게 너무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 가위를 내고 마크 형은 이 하이파이브 하는 척을 해서 제가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나에겐 했는데 이거를 지성이가 본 거예요. 지성이가 이걸 마크 형한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의 그 표정이 진짜 리얼 표정이. 마크 형은 나는 그 주먹과 가위를 보는 순간 막내한테 인증을 딱 느낀 거예요. 네. 다음 날이 뮤직뱅크였는데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아 마크 형과 했을 때 내가 패배한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개인으로 가야겠다. 애교를 부렸죠. 한번 보여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도와주자. 이때까지 했던 퍼포먼스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퍼포먼스는? 엠카운트다운. 저희 NCT 라이프가 4명이서 나온 거 아시죠? 저희 빼고 놀러 갔어요. 네. 제보에 따르면 NCT 라이프를 자기 파트만 되게 돌려보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와, 그게 정, 누굴까요? 딱거는 정 첼러. 첼러가 자기 파트만 항상 돌려보고 막 재밌는 파트만 계속 돌려보는데 재밌어요. 그럼요. 방금도 봤죠. 방금 하기 전에도 봤죠. 날씨 추우니까 대충해. 굿바이. 같이 못 간 두 분은 보셨나요? 네, 아, 네. 못 봤잖아요. 끝까지 남았어요. 괜찮아요. 끝까지 안 봤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NCT 라이프 화면으로 또 보니까 아, 철러랑 지정이까지는 딱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 네. 비즈니스. 재현은 되게 은근 의젓하게 나오는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연진은 생각보다 신기하게도 의외로 어쩌다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되게 귀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예고편에 런진이가 운 게 너무 궁금해요. 그때 제 생각은 이런 거 할 때 진짜 얘들아 제발 울지만 말자. 근데 내가 내가 너한테 그때 해준 말 떠올렸구나. 연기나 힘들 때 기대. 처음에. 네, 이번 주에 NCT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앞으로도 NCT 뉴스를 통해 NCT의 재밌는 소식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계속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 제가 MC 할게요.